제 이름은 김혜윤이고 이번에 연대 언더우드학부 경제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일단 저는 학원에서 수업을 계속 들었고 이제 따로 집에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은 연대가 항상 저한테는 목표였고 그리고 주위에서 김윤석 교수님이 잘 가르치신다고 들어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다양한 지식을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에세이도 리뷰도 같이 상세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학원 다니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업 밖에서 책도 엄청 많이 읽고 따로 지식을 혼자서 넓혀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 국제학부 글로벌 한국학 전공에 이제 편입으로 재학하게 된 김남애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영어 에세이 논술 수업이 한국에서 이제 듣기 많이 힘들다고 해서 찾다가 이제 김홍석 교수님 연고대 전문관에서 이제 에세이 수업 들었고요. 이제 수업 매주 듣고 3시간씩 들으면서 이제 첨삭 받으면서 연습했습니다. 원래 신촌 김영 플러스에서 이제 교수님 논리 수업을 몇 번 들었는데 이제 교수님이 원래부터 교수님 수업을 좋아하고 있었고 근데 또 이 수업도 있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이제 일로 오게 됐어요. 교수님이 일단 한 명 한 명 개인적으로 너무 꼼꼼히 첨삭을 해주시고 그 외에도 이제 편입하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거 고민 상담도 너무 잘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셔서 학생들 케어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이 힘드실 텐데 열심히 하시면 꼭 좋은 결과 있을 거고 꼭 김홍석 교수님 수업 듣고 원하시는 거 다 이루시길 바랄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연세대학교 융합인문사회계열 언더우드 국제대학에 합격한 고현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언더우드 국제대학 영어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에서 김홍석 교수님의 강좌를 수강을 했고요. 이제 언더우드 국제대학 말고도 편입 영어도 따로 준비를 했는데 따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나지는 않아서 이제 김영 편입에 김영 패스 2.0을 수강을 같이 하였습니다. 전적 대학교를 영어 특기자 전형으로 입학을 하였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영어 특기자 전형이 많이 축소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원하던 학교에 입학을 하지 못했고 항상 미련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입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이제 무작정 언더우드 국제대학 강의만 듣기는 좀 버겁다고 생각을 해서 먼저 프리패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강좌를 보던 와중에 김홍석 교수님의 맛보기 강좌가 저랑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김홍석 교수님의 강좌를 듣게 되었고 이제 언더우드 국제대학 논술이 5월 달부터 개강이 되었는데 그걸 찾게 되는 와중에 제가 듣고 있던 프리패스 교수님께서 직접 강의를 하신다는 거를 알게 되어서 신뢰가 좀 더 많이 됐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편입 영어 논술 또한 김영 편입에서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석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배경 지식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논술에 필요한 많은 배경 지식, 글을 쓰는데 연습을 할 수 있는 많은 배경 지식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지식들을 바탕으로 이제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본 지식들을 활용해서 에세이를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편입 영어에서 또한 많은 배경 지식들을 바탕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편입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앞두고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 김홍석 교수님의 풍부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편입 영어 또는 편입 논술을 수강하게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마음 먹은 만큼 걱정하지 마시고 김홍석 교수님을 따라서 열심히 편입 성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민우고요. 이번에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 융합인문사회계열에 합격하였습니다. 인강으로 수업을 듣다 보면 조금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과제도 열심히 하고 수업을 열심히 듣기 위해서 저는 오로지 현강으로만 다 수업을 들었습니다. 제가 편입 준비를 제가 사실 이제 군대 전역하기 전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휴가 때 이제 어느 학원을 다니까 이제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이제 언더우드 국제대학은 이제 영어 논술로 유일하게 들어가는 이제 전형인데 이걸 준비해 주는 곳이 그 당시에 김영밖에 없더라고요. 8월 기준으로. 다른 학원은 수업이 딱 9월부터 개강한다 해가지고 8월부터 먼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김영의 김홍석 교수님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홍석 교수님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은 정말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룬다는 것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시험장에서 봤던 시험장에서 나왔던 주제도 김윤석 교수님 수업에서 한번 다뤘던 주제라서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영어 논술이란 시험 특성상 저희가 논술 대비를 많이 하게 되는데 다른 학생들이 써온 글과 자신의 글을 비교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더 잘 쓸 수 있는지 이제 비교해가면서 배울 수 있는 점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수업을 계속 들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른 학생들의 글을 계속 비교하게 되면서 공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중에 글을 좀 못 쓰는 날이 있다 보면은 귀가 많이 죽어가지고 집에 가면서 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게 됐었는데 사실 그럴 때마다 내가 저 학생들한테서 뭘 배울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글을 더 잘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정말 연습하게 된다면은 항상 훌륭한 글이 계속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끝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 이름은 유형우고요. 이번에 UIC 융합과학공학계열 ISED로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현강으로 수강을 했고 이제 현강으로 수강을 하면은 아무래도 즉석에서 질문도 드리고 답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현강으로 수강을 했습니다. 사실 연대 언더우드는 이제 에세이로 시험을 보는 데니까 영어 논술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연대 언더우드 영어 논술이 워낙 다양한 주제로 그리고 심도 있게 내는 걸로 유명해서 그런 준비를 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이제 김웅석 교수님 강의를 알게 되고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땐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김웅석 교수님이 정말 폭넓게 다양한 주제를 다뤄주시거든요. 그래서 뭐 경제, 사회, 철학, 문학 등 정말 많은 주제를 다뤄주셔서 그리고 그걸 심도 있게 다뤄주셔가지고 이제 다방면으로 공부가 넓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강을 했는데 이제 현장에서 질문도 드리고 바로바로 답변도 들을 수 있어서 그런 피드백? 에세이 봐주시는 피드백 같은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준비를 먼저 했었다가 이번에 결과가 좋지 않아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지난번에 공부한 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무리 없이 합격을 해서 이제 각자 다른 상황에 처해 계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실패하더라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웬인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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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